예, 꽁꽁 얼었어요. 이렇게. 안 부서지죠, 이게 흙이. 흙이 안 부서집니다, 이게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용설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. 아, 오늘은 1월달 마지막 주 주말입니다. 네, 여러분들께 1월 마지막 주 주말에 용설이네 그 놀이터 하우스 안에 그 바위솔들은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또 영상을 담아봅니다. 용설이네 하우스는 별도의 난방을 하지 않고 겨울에는 영하로 떨어졌다가 또 낮에는 영상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또 반복을 합니다. 그래서 바위솔들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자란 모습들이 있기에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께 같이 한번 공유해 드리고, 겨울철 영하로 떨어졌던 바위솔들과 온실 속에서 고이고이 이쁘게 자란 영하로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던 그런 바위솔의 차이점,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그러면 용설이네 바위솔들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들께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 아이는 2년 전에 심었던 부엉이 바위솔입니다. 부엉이. 애기들이 이렇게 아주 이쁘게 자라나고 있죠. 여기는 그 모주가 죽은 거예요. 어미가 죽고 새끼를 이렇게 자구를 내가지고 또 열심히 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. 부엉이 바위솔. 아유, 요 바위솔 보세요. 요거 지금 바위솔들이 요 하우스 안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아직 지금 봄이 완연한 봄을 지금 만끽하고 있는 중이에요. 하우스 안에 온도는 지금 현재 한 18도에서 20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. 이건 피핀이죠? 피핀. 이것도 한 2년째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따글따글하게 자리를 잘 잡았어요. 네, 겨울잠에서 지금 깨어나고 있는 중이고요. 봄 되면은 3월이나 되면은 이런 아이들, 조그만 아이들 띄어가지고 주변에 또 꽂아줘도 되고 따로 이식해서 심어도 됩니다. 굉장히 따글따글하죠, 이것도. 예. 요 아이는 색단초. 색단초가 이렇게 위에는 이거 봐서 이게 죽은 것처럼 이렇게 가루가 낙엽이 많이 져 있죠. 근데 이렇게 흘러내린 아이들은 이렇게 이쁘게 색단초가 이렇게 물들어 있어요. 아유, 귀여워라 이렇게. 아주 단단합니다. 요 애들도 고유의 주병에 심은 바위솔. 요 아이는 능견인데요. 능견도 이렇게 지금 많이 단단해지고 있어요. 지금 겨울잠 자는 아이들은 좀 단단하지 않고 약간 잎이 물렁물렁하다고 해야 되나? 좀 흐물흐물하다고 해야 되나? 근데 이제 봄 기운에 물을 좀 많이 먹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다시 단단하게 또 자리를 잡습니다. 네. 늘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렸던 그 애기거미 아주 잘 성장하고 이쁘게 자라고 있습니다. 네. 역시 낚시하는 아저씨 잘 역시 오늘도 월척을 잡지 못했네요. 늘 이러고 있어요. 1년 내내. 아유, 요것 보세요. 요거는 레인보우입니다. 레인보우가 아주 이쁘게 색깔을 지금 내고 있어요. 와, 그 레인보우 안에 요거 솔방울이죠. 솔방울이 이렇게 또 자리를 잡고 있어요. 이야, 레인보우도 이렇게 색깔이 이쁘게 이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. 아이고, 이뻐라. 물을 주니까 아이들이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어요.
요 와인 몇 년 묵은 거죠? 몇 년 묵었는데 어휴 아주 그냥 따글따글합니다. 네. 요 와인 블랙탑. 블랙탑도 지금 아주 단단해졌어요. 굉장히 단단해져 가지고 이제 봄 기운을 제대로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. 예. 장미 세덤. 장미 세덤. 이쁘죠? 장미 세덤. 이렇게 해서 또 인테리어를 해놨어요. 요거는 연정이죠. 연정 묵은둥이 늘 보여드렸지만은 2017년도 5월에 심은 거예요. 연정이 원래 자구를 많이 안 칩니다. 그래서 굉장히 번식하는데 좀 어려움이 좀 많이 있는 게 연정이에요. 굉장히 강하기도 하고 번식력은 약하지만 아주 강합니다. 네. 요거는 플라밍고 홍학이라고 하는 거고요. 네. 옛날 문어단지에 이렇게 이쁘게 심어져 있죠. 네. 루즈죠. 루즈. 얘도 지금 기운을 많이 받고 있어요. 지금 봄 기운을. 지금 거의 다 바이솔들이 아주 단단하게 지금 자리를 잡았어요. 와, 얘는 뭐 자리를 아주 잘 잡았네요. 아주. 예. 요 아이 한 2년 정도 이렇게 키웠는데 이쁘게 합식을 해서 심어놨어요. 아이고. 이끼도 주변에서 잘 자라고 아주 이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아, 요거는 솔방울이죠? 솔방울인데 좀 겨울 나느라고 이렇게 하엽이 많이 졌어요. 네, 하엽이 많이 지는 이유는 건조할 때 이렇게 하엽이 많이 지는 거니까 건조하지 않게 키우는 것도 하엽을 방지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겨울 나고 월동할 때는 하엽 지는 게 당연해요. 네, 질 수 있습니다. 그렇게. 요 아이는 주얼 케이스입니다. 주얼 케이스. 주얼 케이스 많이 보여드렸죠, 영상에서. 옛날에 요 어미가 있었는데, 어미가 벌써, 죽고, 없어졌죠. 근데 죽으면서 이렇게 새끼들을 또 내가지고, 이 새끼들이 이렇게 또 목대가 이렇게 커지고, 또 새끼가 또 새끼를 치고, 자구를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. 안 죽고 살아있는 게 참 신기하죠. 죽어서도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있어요. 이렇게 참 대단합니다. 요거 보세요. 이렇게 목대가 나와서 자구가 나와서 이 자구가 다시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죠. 근데 요 아이는 요쪽으로 뻗어 가지고 요 깨진 틈 사이로 뿌리를 다시 내렸어요. 이렇게 생명력이 강합니다. 네, 대단하죠. 정말 아주 멋진 바이솔이죠. 매력 덩어리예요. 예. 야, 목대 이거. 이거 어쩔 거예요, 이 목대 이거. 와, 대박이죠? 안 죽고 살아있는 게 대단합니다. 예. 요 아이는 잉글랜드죠. 잉글랜드인데 아주 돌덩이처럼 딱딱합니다, 지금. 현재 모습이. 야, 환경이 뭐 이렇게 하우스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싱싱하게 잘 자라주고 있어요. 네, 멋집니다. 이건 황금눈양 측백이라고도 하죠. 멋진 작품. 요거 보세요. 요거는 거미 바이솔인데 요쪽에는 약간 그 습기가 좀 있는 부분이에요. 이끼도 있고 돌하고 같이 물을 요 아래에 있는 물을 빨아들여서 습기가 좀 있는 부분은 이렇게 색이 이렇게 푸르스름하게 아주 이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반면에 그 나무 위에 이렇게 올린 애들은 물을 같이 주는 건 같이 먹을 수가 없죠. 물을 밑에서 습기를 빨아들인 애들은 이렇게 파란데 요 위에 있는 애들은 약간 좀 하엽도 좀 많이 지고 조금 아직 좀 봄 기운을 좀 덜 받고 있죠. 요런 애들은 따로 분무기로 물을 좀 줘야 돼요.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. 봄에는 물을 많이 주세요.
봄에는 물을 많이 먹습니다, 바위솔들이. 그래서 이렇게 같은 날 심고 같은 아이를 심었는데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. 환경에 따라서 습기를 많이 먹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. 여기 있는 게 요 몽골 존바이솔이죠. 존바이솔들. 존바이솔들 작년에 이렇게 이끼 위에다가 심어 놨는데 자리를 잘 잡아서 아주 이쁘게 네, 뿌리를 잘 내려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중이에요. 아주 새록새록 지금 존바이솔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네, 요 목부작이죠. 네, 산에서 굴러온 나무를 이용해서 목부작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이끼도 아주 자리를 잘 잡았고요. 예, 요것도 어우 싱싱하네. 바위솔들이 굉장히 딱딱하고 말랑거리지가 않아요. 예, 이렇게 만져보면은 바위솔의 건강을 체크할 수가 있어요. 예, 딱딱하다는 거는 그 수분을 많이 입쪽으로 많이 먹고 있다는 이야기예요. 네, 이렇게 나무 위에 수분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무 위에서도 예, 잘 붙어서 잘 살고 있어요. 오색 기린초 요건 뭐 한 6, 7년째 이러고 있어요. 예, 분갈이를 좀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네. 그래서 좀 덜 풍성하죠. 좀 풍성하게 하려면 2년에 한 번 꼴은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. 예. 네, 그리고 요 아이는 잉글랜드 칼카리움, 잉글랜드 칼카리움인데 이곳에서 지금 노지에서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자란 아이예요.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웅크려져 있고 입장이 많이 좀 움츠려져 있는 상황이죠. 이 아이는 그렇고 이 아이도 같은 잉글랜드 칼카리움이에요. 입장이 많이 이렇게 커져 있죠. 넓죠. 이 아이는 농원에서 겨울 내내 좀 농원에서 좀 키운 거예요. 봄에 출하하기 전에 이렇게 온실 속에 화초 마냥 이렇게 막 키운 겁니다. 요 키운 아이를 갖다가 며칠간 한번 한파에 한번 방치를 해봤습니다. 물론 요 하우스 안에서 방치를 했는데 하우스 안에도 온도가 내려가다 보니까 이렇게 좀 보세요. 이게 얼은 거예요. 이게 자 이 정도면은 흙을 부시면 이게 부서져야 되거든요. 흙이 요 보세요. 이렇게 과감하게 한번 털어볼게요. 그죠? 얼지 않은 포트는 이렇게 분리를 해서 부수면 이런 식으로 잘 흙이 잘 떨어지죠. 예, 이렇게 그냥 털으면 이렇게 다 털릴 정도로 이게 얼지 않은 포트.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도 이렇게 돼요. 죽지 않고 삽니다. 근데 이 포트는 지금 아무리 털으려고 해도 예 꽁꽁 얼었어요. 이렇게 안 부서지죠. 이게 흙이 흙이 안 부서집니다. 이게 이렇게 던져도 안 부서지죠. 근데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잘 살아 있다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바위솔의 생명력이 굉장히 아주 끈질기고 또 대단하죠. 대단한 바위솔이죠 이게. 종종 이제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좋은 영상을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용설이었고요. 네,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